안녕하세요. 해연유학원 김선일 부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리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일용 차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시카고 노쇼에 위치한 카멜 가톨릭 하이스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시카고 노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건 시카고 중심지에서 약 북부로 올라갔을 때 약간 부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는 약 1960년대에 지어졌고 여기는 가장 학업적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APN 아널스 과목이 거의 101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과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로보틱스와 비즈니스, 그리고 학생들이 그 이외에 다른 뭐 액티비티라든지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학업적으로도 만족도가 높고 또 액티비티 관련돼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그러면 이 학교가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 시카고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가능하시겠어요?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라든지 IT 쪽으로 굉장히 좀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뭐 비즈니스 쪽이라든지 IT 쪽으로 가는 데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별도로 학교 외에서 어떤 활동을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카고 자체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학생들이 경험을 많이 쌓을 수가 있고 그게 나아가서는 대학교 그 이후의 커리어까지 영향을 잘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학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아카데믹적으로 AP 과목도 많고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AP 과목이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들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리시닷컴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학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A+를 받고 있는 학교이고요. 심지어는 여기가 뭐 작은 학교가 아니라 1,100명 규모의 학교인데도 이 정도 레벨을 받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립 학교 치고 1,100명이면 거의 웬만한 공립보다 사실 큰 수준이고 그렇죠. 좋은 네네. 학교인데요. 네. 네. 심지어 이 규모이면서도 블루리본을 수상했거든요. 그것도 4회로 수상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블루리본은 학생들 간의 갭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학교들에게만 주는 굉장히 좀 특별한 상인데 이거를 미국 내에서도 4회 이상 수상한 학교가 10개가 되지 않아요. 블루로 치면은 뭐 좀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그런 분위기의 학교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적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이외에도 당연히 STEM 분야에 대해서는 잘 갖춰져 있고 또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NYAN이라는 로보틱스 동아리가 있어요. 글로벌로 운영되는 그 로보틱스 챌린지가 있는데 거기서 1등을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큐베이터 랩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아예 그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따와서 이거를 자기가 회사를 운영한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까지 다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한 다음에 각 기업의 CEO들이 앉아있는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학생들은 사실 미국 갈 때 대부분 IT 쪽이나 STEM 쪽 특히 또 비즈니스를 많이 선택하는데 대부분 뭐 본인들이 선택할 때는 가장 최적의 학교가 될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뭐 국제 학생들이라고 해서 뭐 등록을 하는데 제약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학교를 주로 어떤 학생들이 많이 가고 주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는 또 국제 학생들은 어느 대학교를 좀 많이 가나요? 학교 자체가 좀 퀄리티가 좀 높은 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도 특목고를 가려고 했었었으나 뭐 그런 그쪽보다는 미국으로 이제 방향을 바꾼 그런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뭐 영어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성취도도 굉장히 저희 아메리카 학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고요. 지금 이제 얼리 디시즌을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잘 간 곳이 지금 조지타운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명문 학교인데 그걸 이제 얼리 디시즌으로 받은 학생들이 있고 매해 이제 학생들의 성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진학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도 내가 이왕 가는 거
좀 상향 대학교로 좀 목표를 하고 있다면은 이 카멜 캐톨릭 하이스쿨 이 학교 네. 굉장히 좋은 학교 선택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학교의 입학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학교에서는 어떤 케어를 해주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입학 조건에는 저희가 아메리고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말씀 지금 설명드렸던 걸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학교니까 좀 까다롭겠다, 좀 가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저희가 카멜 캐톨릭 하이스쿨과 계약을 했을 때 저희가 충분히 케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메리고 측면에서도 케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 계약을 하고 간 거기 때문에 입학 조건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GPA는 2.5 이상이시면 되고요. 또 LTS 시험을 봐요. 물론 이제 토플 점수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이제 만회가 되겠지만 LTS 시험 같은 경우에는 800점 만점에서 약 600점 후반대를 커트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어드미션 팀, 그러니까 시카고에 있는 어드미션 팀이랑 인터뷰까지 해서 총 세 가지를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장학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내신 기준으로 대략 한 4등급, 5등급 정도,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도 이제 입학은 가능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한테 이제 성적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한 4등급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5등급부터는 조금 이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그러면 이 학교에서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됐을 때 학생들은 주로 어디서 지내게 되고 또 어떤 관리를 받는지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학교들은 다 기숙사가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메리고에서 운영하는 국제학생들만을 위한, 저희 아메리고 학생들만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약 학교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하교에 대한 뭐 픽업 서비스는 당연히 다 해드리는 거고요. 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생활관리 그리고 학업관리, 또 방과 후에 학생들이 뭐 좀 영어가 부족한 상태,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기숙사 내에서도 저희가 선생님들을 따로 이제 불러서 학생들이랑 ESL 선생님이랑 또 추가적인 수업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뭐 액티비티라든지 또 학교들마다 봉사활동 점수가 필요한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저희가 다 알아서 챙겨드리고 있어서 학생들은 진짜 뭐 걱정할 거 없이 우리 관리에 따라서 잘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약간 수동적이지만 다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뀌게 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학교와 이 재단에서는 그 한국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과거에는 번역 기능이 좋다 보니까 위챗이라는 앱을 사용했었어요. 네. 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앱에 대한 그 제약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시소라고 해서 네, 학생들의 학업 관리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앱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머님들께 학생들의 성적 그리고 뭐 어떤 안내문 같은 걸 다 그쪽으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의 그 학비는, 학비와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네. 장학금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네. 네. 일단 학비는 지금 이제 카멜 캐톨릭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학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7만 850불이고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이제 안내가 되는 비용이고요. 여기에는 학비, 기숙사 비용 다 포함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 유학생 보험비, 네. 그 다음에 뭐 교재비, 인터내셔널 네. 뭐 피, 뭐 이런 거 다 포함인가요? 네, 다 포함이고요. 특이한 거는 저희가 이제 봄방학이랑 추수감사절 때는 학생들이 무조건 방학 때는 이제 기숙사를 비워야 되잖아요. 네네네. 국제 학생들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숙사를 무조건 비워서 한국으로 돌아오실 필요가 없이 아메리고 학생들만 모아서 필드트립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드는 뭐 경비라든지 숙박비, 교통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학비에.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대 뭐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7만 불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비싸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말씀하셨던 유학생 보험비, 그 다음에 여행 경비, 그 다음에 방학 동안 사실 그 중간 방학 때 지내는 비용도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비용까지 네. 다 합쳐서 7만 불이면 괜찮고, 장학금은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네. 장학금은 입학하실 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6,000불에서 많게는 2만 불까지 제공이 되고요. 이거는 매년마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졸업하실 때까지 장학금 받으시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7만 850불에서 2만 불 정도까지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학비는 약 5만 850불이 되는 거죠. 네. 5만 불 정도 되면은 뭐 이 정도 수준의 학교에서 5만 불에 또 관리원까지 된다면 굉장히 사실 좋은 선택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혹시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뭐 장학금이나 또 다른 혜택이 있나요?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를 갈 때에 제공되는 건데요. 저희가 원체 이제 관리를 잘 해드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진학률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널스트랙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각 학년마다 요구되는 어떤 이제 GPA 점수라든지 액티비티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킨 학생들은 저희가 이 리스트에 더 올라가고 이 리스트 안에 있던 학생들이 잘해서 대학교를 30위권 안에 있는 대학교를 갔다라고 했을 때는 대학교 입학 장학금으로 또 15,000불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 15,000불이라는 거는 대학교 학비에서 15,000불을 아메리고에서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으실 수가 있고 네네. 고등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 별도로 제공되는 거여서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시카고에 위치한 카멜 캐톨릭 하이스쿨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